오빠도 하고 싶으면 해야지. 자, 오늘은 발바닥 털을 안 밀어주면은 화장실에서 묻기도 하고 애들이 미끄러져가지고 관절에 안 좋다 그래가지고 자주 밀어주는데 또 많이 자랐더라고. 아무것도 몰라요 표정으로. 와, 내가 까만 옷 입으니까 레오가 더 잘 보인다. 그치 레오야, 오늘 카메라 찍을 거니까 오랜만에 빗질 좀 하고. 귀여운 거 보여줄까? 약간 사자 닮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갈퀴를 세우면. 사자 귀여워. 으쌰 레오야, 이렇게 발바닥 보면은 털이 너무 길어가지고. 알았어 떨어진다. 다시 간다. 엔지 이렇게 보면은 발바닥에 털이 너무 길어서 잘라줘야 합니다. 레오야, 이거 뭐야? 징징징징 무서운 거 아니다. 징징 무섭지 않다는 걸 느껴주기 위해서 이렇게 몸에 익숙해지게 만든 다음에 한 발 들어. 그리고 됐다. 이게 발바닥에서 나온 털이네, 만큼이. 잘한다. 이거 봐. 레오야, 다시. 비행기이지. 됐어. 싫어. 레오는 타깎기 싫어요. 뭐 하는 거예요, 엄마?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자, 아직 한쪽 남았습니다. 안 돼. 움직이지 마. 근데 이거 다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이거 이렇게 해도 다치는 거 아니라서. 아이, 잘한다. 이제 뒷다리 잘해. 와, 얘 꼬리 봐봐. 짜잔. 손이 털이 짧아졌어요. 짜자잔. 너무 귀엽지? 이렇게 모아놔도 너무 귀여워. 딴딴딴딴. 잘한다. 짜자잔. 잘했다 레오야. 짝짝짝짝짝짝짝짝짝. 쌩. 와, 근데 진짜 많이 깎았어. 이거 봐, 이게 발에서만 나온, 발바닥에서만 나오는 털이야. 코코가 자기 해달라고 왔어요. 우샤 바바밤. 아유, 코코도 하고 싶어서 왔구만. 코코도 하고 싶으면 해야지. 하고 싶었던 게 아니야? 봐, 내가 그랬잖아. 코코가 좀 특이한 거라고. 자, 여기까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